안녕하세요. 저는 SK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 리더그룹 15기 인천부천지 운영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현우 써니라고 합니다. 저희 학부는 2004년에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내 최초로 개설된 물류학 전공 학부입니다. 다들 물류하면 택배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기 쉽겠지만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학부입니다. 나중에 취업하면 회계사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 회사에 취업을 하기는 하지만 뭐 구매나 생산 관리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법적 분쟁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물류법도 배우고 있고요. 문과 소속으로서는 유일하게 컴퓨터법도 배우고 있는 학부입니다. 다양한 국가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농안의 사업이라든지 물류 탐방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외국도 쉽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여름방학 미국을 다니는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잠이라고 하면 뒤에 학교 이름을 크게 새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학교 이름을 새기지 않고 저희 아테물류라고 한자로 네 글자만 새기고 과잠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다들 아테물류학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운영팀의 한 써니가 꼭 받아야 되는 택배가 있는데 언제쯤 도착할까라고 물어보면서 저에게 송장번호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전공 지식들을 조합해서 오늘이면 올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친구가 진짜 받았다고 연락을 줬고요. 현우콜센터 감사하다고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 운영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전공이 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직접 봉사를 기획하고 제 손으로 사회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리더그룹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저는 아이들의 이제 진로를 찾아주는 마을서회나 사회 속에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저 같은 특수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경영학과나 뭐 기계공학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과들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이 저희 뭐 물류학과나 인천대학교의 창의인재 개발학과나 뭐 지식들도 없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컨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 보는 분들과 연락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행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고 먼저 말을 붙이고 다가가고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써니를 하면서 배운 대인관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기획 능력 등을 통해서 요즘 크게 성장하고 있는 물류시장에서 저도 스타트업을 한번 차려보고 싶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